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경기 고양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응급사태나 고독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해온 수도 계량기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수돗물 사용량을 파악하는 장치로 다양한 물 소비량 정보를 원격 검침을 통해 일시간 단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 정보를 통해 누수를 비롯한 수도 사고는 물론 복권오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의 위험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누적된 돌봄 스트레스와 우울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전문 심리상담 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장애인 가족에게는 최대 10회에 걸쳐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가족 또는 개별 상담과 치료를 지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미술치료가 연계될 수 있고 모든 상담과 치료는 무료입니다. 우선 지난달 신청자 중 선정된 19가구가 이달부터 상담을 시작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